네. 더, 더 하세요, 더! 네, 좋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이 분당 탑센터에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또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1,500만 명의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지금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Y 애터미를 강의할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네, 아, 매주 이렇게 일요일마다 제가 분당탑의 일요일의 남자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일요일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Y 애터미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왜 애터미일까? 예, 네, 왜 애터미일까?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엄청 빨리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요. 애터미에서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Why me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더 빨리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공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았고 저희 가족들도 그거를 증명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애터미에는 나의 능력이나 어떤 성공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터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애터미가 성공을 시켜주는 도구이구나라고 빠르게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가족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진솔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좀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손 한, 다시 한 번만 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분 계세요. 네, 오늘 제가 여덟 분 중에 퀴즈를 내서 두 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손 들어주신 분, 다 정답을 얘기할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예, 맞추셔야 돼요, 사장님. 자,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일까요? 2월. 2월. 자, 28일은 매달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딱 땡. 자, 또 손 드신 분. 여기 우리 손 드신 분. 새로 오셨. 그렇죠? 젊으시니까 맞추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루돌프를 다섯 번 외쳐보고 꽃사슴을 다섯 번 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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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니는 썰매는? 썰매. 제가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네. 죄송해요. 저희 사나 신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손 들어보신 분. 자, 손. 아까 새로 오신 분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선물 애터미의 최고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남성분? 네, 남성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쉬운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숫자 5를 다섯 번 외쳐보겠습니다. 5, 5, 5, 5, 5. 자, 리어카 바퀴의 개수는? 두 개.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좋아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올챙이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낳았을까요? 차가운 물에 낳았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저만 바보 같아요. 저는 이걸 하나도 못 맞췄어요. 차가운 물! 이랬는데 올챙이는 알을 안 낳더라고요. 그쵸? 예. 네. 예, 네, 제가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를 쉽게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문제 자체에 고정관념을 불어 넣기 때문에 나의 선택지를 딱 잠가버리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이곳은 다단계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막 오니까 막 고지가 눈앞인데 막 노래 틀어놓고 막 회장님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보고 이런 파란색 이런 막 직급자들이 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참 현란하다. 어떻게든 사람을 꿰이려고 다단계 다 비슷할 거야. 이런 고정관념들은 어쩌면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애터미라는 이 산업, 애터미라는 이 유통은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애터미라는 기회를 10년을 늦췄던 사람이에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어쩌면 지금 더 제가 올바르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엄청난 그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엄청 좋은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진짜 뼈대밖에 없어요. 창문도 없고 천장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은 다단계로 네 번을 말아먹은 집안이에요. 어때요? 굉장한 집안이죠? 네. 왜 다단계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했을까? 저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다단계를 제가 확인해 본 것만 한 네 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가지 다 망한 게 아니라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들. 빈곤층을 뛰어넘어서 에너지 극빈층. 정말 전기가 끊기고 여러분들. 예, 저희 집은요. 예전에 LPG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가스를 했던 집이고요. 기름차를 불러서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뗐던 집이에요. 흙집이라서 겨울 이런 겨울에 누워 있으면요. 전기장판 틀어 놓은 등만 땀 나고요. 코는 시린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예. 그런 집에 이런 에너지까지 끊기는 그리고 빨간 딱지까지 붙는 그런 집에 저는 계속 살았었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런 다단계를 했을까? 그 돌이켜보면요. 제가 저희 큰 누나랑 엊그저께 밥을 먹으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엄마는 안 팔아본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태어나기 전이나 제가 태어났을 때, 제 기억이 없을 때 저희 동네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별의별 장사를 다 하셨대요. 뭐 예를 들어 뭐 석화 같은 거 리어카로 갖고 와서 파시고, 뭐 꽃도 파시고, 떡도 파시고, 예, 그리고 뭐 제 기억에는 번데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번데기랑 요만한 소라 이런 거랑 떡이랑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참 그냥 노점. 예, 정말 힘들게 살았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 들어보면은 정말 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니까 몇천 원, 원료 뭐 만 원, 이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40만 원에 팔러 다니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사기죠, 사기. 근데 그거를 팀을 이뤄서 하는 거예요, 팀을 이뤄서. 그거를 팔아놓고 밤새 이 사람이 반품하면 어떨까? 또 아니면 이게 뭐, 사람들이 클레임 걸면 어떨까? 이런 막 양심에 속여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일반인의 어떤 직업의 요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단계라는 회사에서 유독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세요? 없죠. 저는 망한 사람, 저희 집이 그렇게 망했으니까. 예. 어머니가 예전에 타파웨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릇 타파웨어 아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아시죠? 플라스틱 그릇인데 미국에서 넘어와서 정말 그때는 유명했고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살, 6살 때. 어머니가 그래서 거기서 막 전국에서 탑을 찍는 팀장님.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막 그 여행, 프로모션 여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얘기 들어보면 뭐 이집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의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방도 몇 개 없는데 방 하나에 문이 안 열려. 안에 거의 테트리스가 돼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타파웨어 이런 이 물건들 테트리스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요, 그 일을 그만둬도 안 없어져요. 뭐 팔려 나가서 돈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셨죠. 자석류도 집에 몇 개씩 있었죠. 뭐 정수기도 있었죠. 뭐 그리고 뭐 짤순이 짤돌이 뭐 해가지고 음식물 짜는 거 별의 별걸로 다단계를 다 하셨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애텀이라는 도구를 또 들고 왔습니다. 화장품 한 세트랑요, 이렇게 파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화장품에 애텀이 써있고, 그 당시에는 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기관에서 이런 제품을, 다단계 제품을 만드냐, 그러면서 또 이 파일을 열어봤더니, 뭐, 로얄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에 승급여행을 보내주고 10억을 떠준다. 그 자리에서 다 때려부셨어요, 제가. 다 때려부시면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거 엄마한테 떠밀었어 그랬더니 큰외삼촌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큰외삼촌을 싫어했습니다. 이재열 총장님을 그때부터 애터미 하기 전까지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또 이런 시련을 또 주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그러고부터 매일매일 반대했는데 어머니는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도대체가 안 굽혀져요. 제가 막 엄마가 집에 있어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같이 행동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 괜히 막 제가 막 밥 해놓고 나가라 이러고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제품을 이만큼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없어요. 차에 트렁크 이만큼 제품이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긴 달라. 기존에랑 달라. 기존엔 쌓여야 정상인데 테트리스를 해야 정상인데 안 쌓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부모님이랑 살기 때문에 뭐 치약이나 칫솔이나 그 당시에는 뭐 크게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샴푸랑 화장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남자니까 저는 둔해서 이렇게 쓰는데 막 그렇게 좋은 거를 못 느끼고 그것만 쓰고 있으니까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출장을 나가서 목욕탕에 가서 일회용품을 사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막 칫솔이 뽑혀요. 입에서 이렇게 막 양치라고 칫솔이 뽑히고 이게 씻고 나왔는데 개운함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내 피부와 내 치아가 갈렸다 이런 느낌 아세요? 네. 뭔가 갈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터미 제품이 좋구나 좋긴 하구나. 그래서 치약 가격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약국에서도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작은 용량이 돼 있는데 애터미가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 2,900원밖에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원료를 덜 넣던가 사기를 쳤던가 그렇죠? 그렇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 좋게 만들었는데 그 가격에 판다라는 생각을 웬만한 사람들이 하면 안 하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너가 반대하지 말고 똑똑한 너가 한번 세미나에 가서 보고 너가 판단해줘.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머리를 잘 쓰신 거죠. 예. 다단계 회사가요. 별의별 걸 다 가르쳐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준 건. 제가 그래서 찾아갔던 그 속리산이라는 그곳에서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막 밖에서 나물도 팔고요. 그 번데기 파는 할머니들도 와 있고 밥 먹으려고 몇 시간 줄 서고 정말 1층, 2층 식당 가릴 것 없이 노인들 뭐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었던 세미나 속에서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혼자 거의 뭐 낮부터 뭐 한 12시 뭐 제 기억엔 그렇게까지 혼자 방방 뛰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다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왔던 그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야. 다 연기자들이야. 그 정도로 저는 다 부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말 속에서 하나 들렸던 것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몰려온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도 들렸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쓴 걸로 증명을 했잖아요. 좋구나. 어머니가 가격을 얘기해 주는데 싸구나. 정말 좋게 만들었고 정말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제품을 한 가득 들고 왔어도 그게 없어졌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2년 반을 반대했던 제가 그 다음날 저희 누나랑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우리 회장님이 좋고 싼 걸 팔면 소비자가 몰려온대. 그러니까 엄마가 애터미라는 걸 반대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때 누나가 뭐라 했어요? 엄마! 애를 어딜 데리고 간다. 애가 이렇게 하루 만에 세뇌가 돼갖고 우리 회장님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는 애터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했을까요? 아, 저는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필품 내가 나가서 팔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기도 하고 그건 엄마만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보험이라는 일을 선택했고 뭐 정말 최연소 타이틀도 많이 갈아치우면서 열심히 했고 뭐 급여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어봤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치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마치 제가 코로나 병균인 것처럼 사람들 저를 안 만나주면서 많은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어느 날 딱 불러서 5월달쯤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너가 좀 도와줘. 그래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봤더니 1억 7,700만 원 딱 찍혀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요. 도대체 이 돈은 무엇인가? 얼마나 갖다 막 트럭으로 팔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간에 나 이제 500만 원 벌어, 나 이제 1,000만 원 벌어, 엄마 이제 뭐 무대에 올라가는 리더가 됐어 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왜요? 뼈대만 있었으니까. 그죠? 뼈대만 있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고 빚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벌고 빚을 갚고 하는 과정에 저희 집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저에게는 애터미가 가짜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날들이 계속 오가면서 어머니의 인생 역전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여서 고스톱을 많이 쳤어요. 저희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시다가 점심에 들어와서 밥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밥값을 받고 이런 것까지 집을 쉐어해주는 것. 하우스를 열었던,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아, 10년 더 된 얘기입니다. 하우스를 열어서까지 소득을 벌어야 됐던 저희 집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아주머니들은 만 원, 2만 원 내서 밥 한 끼 먹자고 모이는 걸 못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야, 내 바쁘니까 20만 원 줄게, 니들끼리 먹어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남편들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했지만 이제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번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커리 어머니 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탔지만 저희 어머니는 티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벤츠를 몰고 다니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여러분들 이게 뭐, 교회 간증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삶 속에서 저희 가족이 변화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는 애텀이라는 도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했던 저희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준 유일한 도구예요. 몰라요. 다른 도구를 또 어떻게 만나서 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결과론이지만 저희 가족을 유일하게 바꾼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성공을 하더라도 나의 현실을 계속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소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다단계 하는 곳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끌려오실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돈을 벌 수 있대. 그래, 나도 돈이 필요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나의 노후가 지금 불안해.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고정관념을 벗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단계다 10단계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지금 선입금 한다고 하면요, 어떤 일을 하라 그래도 사람 죽이는 일 아니면 여러분들 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못 해낸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잠 안 자고 해내실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10억이 아니라 1000억 비즈니스예요. 3대 상속이고 3대가 상속을 받으면 100년 동안 여러분의 자자손손 1000억을 받아가는 빅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돼서 오늘 사업 설명을 들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저의 강의는 정말 이 애터미라는 큰 산에,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나무 한두 그루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점검되셨다면 큰 세미나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hy 애터미? 저는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가?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 창출이 가능하고 신뢰받는 기업,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고 애터미 도구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벌어가야 돼요. 시스템 비즈니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하고 계셨다, 나는 지금도 노동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이 끊기는 건 확정된 사실이에요. 노화가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불우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노동소득은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오늘 여기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많은 부자들은 시스템 소득을 벌어가야 된다, 시스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시스템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자본이 있나요? 웬만하면 시스템 비즈니스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에는 자본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두 개의 통장이 있어요.
한 통장은 영원히 소비를 해도 행복한 통장입니다. 근데 한 통장은 소비를 할 때마다 불안한 통장이에요. 뭐냐면 영원히 소비해서 행복한 통장은 자본으로 하여금 넘쳐나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통장은 내가 노동으로 하여금 채워지는 통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월급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 보고 계시면 어때요? 월급 통장에서 월급 들어왔는데 뭐 소비하시면 어때요? 사서 행복하지만 3초 만에 바로 불행합니다. 그렇죠? 잔고 보자마자 그렇죠?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통장이라고 보면은 자본에서 흘러나오는 통장. 무언가 내가 하지 않아도 여기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통장에서 소비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행복하실 거예요. 써도 써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자본을 집중하자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부동산, 토지 자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땅, 건물 갖고 계신다.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실 분. 자본 부동산 소리가 막 펑펑펑 나온다. 안 계세요, 아무도? 좋습니다. 네. 제가 바라던 바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저작권 소득. 우리 여기 유광남 팀장님 오늘 모르셨나요? 그분은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이런 저작권 소득을 받고 작곡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저작권 소득을 벌어 간다. 나오고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이자 소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은행에 많은 돈을 넣거나 지금 뭐 부동산 어디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받고 있다.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받을 수는 있어요. 안정적인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로거 유튜버 이런 건 매력 자본이라고 하죠. 정말 잘생기고 말 잘하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력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자본을 가지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첫 번째 토지 자본으로 많이 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토지, 그러니까 건물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건물 갖고 있으면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죠? 대부분의 상가들이 지금 다 임대가 붙어 있고, 정말 내가 건물주인데 관리비하고 세금은 나가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안 들어와서 정말 이거 팔리지도 않는데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여기 다 안 계시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할게요.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은 뭐다? 멤버십 자본이라는 거예요. 멤버십 자본. 근데 이 멤버십 자본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기차역을 말하는 겁니다. 평평한 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시키거나 어떤 것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서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만들거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곳에서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네, 그걸 뭘로 만들어놨어요? 진입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플랫폼은 일반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와서 내가 좋은 소비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 조건들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들어와도 나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멤버십 자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붙어 있으면 다단계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는 도대체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우리나라의 총 판매 원수는 한 705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5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단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수가요. 우리나라 경제 인구 수가 지금 5천만 명 중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경제 인구 수가 되죠. 그러면 700만 명, 800만 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인구 중에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약 30%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산업은 경제가 침체될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잡,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원잡으로 안 되고 투잡, 쓰리잡을 띄워야 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도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가 이제 더 좋아질 일이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한 20% 국가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펑펑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불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경험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AI와 로봇에게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죠?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아직 아니야라고 체감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시대에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제는 상식이 돼야 되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트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직접 판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있고요.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도매, 소매, 뭐 총판, 대리점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의 마진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100원에 생산된 것들이 소비자 손에 들려질 때는 1000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공급자가 있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이 지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마진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유통마진을 없앤 것들을 가지고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가 1000원에 가져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가 600원에 가져가도 소비자가 이득입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그렇죠? 기존의 제품 100원에 만들어질 거를 400원에 퀄리티에 만들어진 제품을 기존에 1000원에 살 걸 600원에 샀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직접 판매 이런 유통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유통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 있는 구조가 더 다단계죠. 왜? 여기는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으니까 다다다다다 다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싼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마존, 네이버, 뭐 유튜브 이런 전 세계적인 플랫폼들이 지금은 모든 부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에터피가 앞으로 이런 모든 플랫폼을 이길 수 있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믿어져요. 사실 지금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AI와 로봇에게 일자리가 대체되고 네, 원잡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소비가 소득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애텀이라는 비즈니스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터미가 바꾸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게 상식이 되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애터미가 앞으로의 퍼스널 플랫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 기업이 될 거다라는 걸 배워서 상식으로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되는 소비자를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바깥 사람들은요. 그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마치 지금 삐삐를 쓰고 있는데 불과 15년 후에는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이 손 안에 작은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그때는 그게 비상식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삐삐 쓰고 있는 게 상식적인 거였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그게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로만 끝나면 안 돼. 내가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제품을 사고 알리에서 제품 사는 게 빨리는 올 수 있고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소비가 소비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소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멤버십 자본을 만든다면 나의 멤버십 자본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것만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서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의 어찌 보면 3대가 상속시킬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 멤버십 자본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는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가치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날 게 없는 신뢰와 정도의 원칙을 지키는 회사. 정말 저는 이 원칙이라는 걸 지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리고 원칙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100년, 정말 이 기업이 100년 가겠어?
했을 때 100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것은 회사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애터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원칙을 지켜오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를 더욱더 성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애터미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했어요. 자,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고의 제품을 애터미는 고객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그걸 갖고 성공하고 그러면 애터미가 또 성공을 한다. 결과적으로 반대로 보면 애터미가 성공하면 고객이 성공하고 고객이 성공하면 계속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또 애터미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일까요? 고객일까요? 둘 다. 둘 다. 저는 애터미는 영원히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고객.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월리럭을 버는데 애터미는 안 쓴다고 한다면 결국에 애터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애터미의 좋은 제품 싸게 쓰고 나의 가계부가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이익을 보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떻게 보면 부담을 공유해요. 제품은 좋은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는 비싼 제품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하고 내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는 염증이 시작되고 어느 한 곳에서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 내가 이익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쓰는 것 자체가 이익인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내가 어디서도 쓰고 어디서도 살고 있는 생필품이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했더니 내가 쓰던 것보다 좋고 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차적인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공유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익이 있는 그런 모두의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애터미를 지향하는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대 품질, 절대 가치를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절대 품질은 뭐고 절대 가치는 뭘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더라고요. 최고의 품질을 정해놓고 최저의 가격으로 파는 것. 그냥 말뜻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막 이상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최고의 품질을 정해놓는 거예요. 애터미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격을 측정해놓고 거기에서 그냥 고만난 제품을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애터미는 최고의 품질을 정해놓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월급쟁이 시절에 정말 생산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말 원가 하나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담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의 가격들을 낮춰서 유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박사처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마케팅 플랜이 좋아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제품만 좋아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품이 좋고 싸고 마케팅 플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애터미는 2009년도 25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국내 매출로는 1조 4천억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일반 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 기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 다른 곳은 다 위기고 파산이 직면되었는데 애터미는 그것을 성장해버렸어요. 여기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통화 매출로 2조 2천억이고 해외 매출이 어떻게 됐어요? 국내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글로벌 전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1,500만 명의 바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어떠한 제품을 딱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제는 우리들은 알아요. 아, 애터미라는 기업은
정말 좋게 만들어서 정말 싸게 유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500만 명의 회원들이 믿고 사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26개의 법인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EU 전체가 가입이 되면서 56개 국가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만 가능한 국가는 100개 국가가 살짝 넘는, 그래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을 열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들? 애터미가 미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캐나다 선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선진국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터미의 그 K 제품들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동남아시아. 어떻게 보면 애터미 한국보다는 좀 후진 국들, 그러니까 좀 성장이 덜 된 국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당당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주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참 자신감 있지 않아요? 회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뭐 종주국이고 나발이고 제품이 좋고 싸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성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유럽 시장까지. 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에서 탑10에 애터미가 이름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국내 기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은 5년 이상을 생존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매출이 3-4천억 이상을 올라간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왜 없는지 정말 들여다보면요, 성장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시작 자체가 정말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를 석권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3년, 4년, 5년 동안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 받고 쭉 땡겨서 없애버리려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든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해서 응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시작부터 전 세계의 유통과 견주는 유통의 최고의 회사가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견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 탑10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애터미를 더욱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언론들이 앞다퉈서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포브스, 포춘코리아 이런 곳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그리고 이런 유통의 혁신 대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애터미가 달라고 해서, 애터미가 실어주세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메이라는 회사들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띄워줍니다. 정 미국의 정말 가난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올려주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도 당선이 되거나 그러면 아메이 가서 연설을 하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전 세계에 불을 안겨주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애터미라는 기업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이 다단계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정말 이제는 양지로 끄집어내서 애터미를 알리고 있다. 정말 전 세계에 불을 가져다 줄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터미가 처음에는 화장품 이름 위에 한국 원자력 연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지금 드셔보고 해모힘이라든가 쓰고 계시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라든가 이런 화장품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해모힘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스킨케어 식스 시스템이라는 제품이 애터미에서 팔기 위해서 한국 원자력 연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원자력 연건에서 만들어져서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해모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뒤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예요. 거기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석박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방사선 물질이라든가 방사선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60세 이전에 돌연사를 하시거나 45세 이전에 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의 면역력을 지키고자 국책 프로젝트로 50억을 들여서 8년간 연구해서 면역의 개선이 되는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셨고 그 개발된 물질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많이 나눠준 것에 가지고 또 우리가 이익으로서 세금을 쓰지 않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 기업법을 발휘하셔서 1호 연구소 기업법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콜마라는 한국 콜마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콜마 비엔에치, 현재는 콜마 비엔에치라는 회사가 창립이 되어서 이곳에서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제품들이 처음에 잘 팔렸을까요? 박사님들이 연구만 하셨기 때문에 잘 못 팔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없어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의 손에 제품이 닿았고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서 싸게 팔아보자. 그렇게 돼서 지금의 애터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신력 있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콜마라는 곳에서 합작돼서 콜마 BNH에서 지금 코스메틱과 헬스 부분에 있어서 애터미의 메인 제품 100여 가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애터미가 독점해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쓰셔도 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애터미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해무임 8년 연속 동종업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더욱더 유의미한 것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해외 수출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이 그동안 홍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애터미가 아마 해무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을 패러다임이에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홍삼, 한국 홍삼이면 최고죠. 그렇죠? 한국 인삼이면 최고죠. 근데 애터미의 해무임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1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면역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뭐 드셔보시면 압니다. 해모임은 제가 여기서 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 직접 해모임에 관련된 자료들 여기 초대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해모임이 얼마만큼 좋은 제품이고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연구 결과라든가 특허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1호로 건강 계절 인정형 건강식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없는 식약처에 등록되지 하는 원료를 새로운 원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는 없는 재료인데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내려면 너희들이 안정성과 뭐 안정성이라든가 테스트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줘라. 그리고 그게 합당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것도 동종업계 뷰티 부분 1위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가셔도 여러분들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뷰티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애터미는 생필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에서 동종업계 제품을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의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제품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이 세종대왕상 하나만 찍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른 제품에서 하나만 받아도 대서특필을 합니다. 우리 이런 상 받았어, 이런 기술이 들어갔어, 엄청난 거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받았고요. 우리 애터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서 엑소드 셀렉티브 스킨케어에서는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게 정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계에서는 다시 나오지 않을 그런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특허청에서 주는 특허 기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특허가 10에서 13만 개 정도가 매번 특허가 나옵니다. 그 특허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 선박이라든가 모든 우리나라의 기술들의 특허가 13만 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허 대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특허 두 번째 2등상 받은 기술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3D 프린터로 인공 혈관을 만드는 정말 인류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1등을 했어요. 그 기술이 무엇이냐면 표적항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때 건강한 세포는 살아있고 암세포만 가서 표적으로 딱 죽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보험으로 되게 비싸요. 근데 그 기술이 애터미에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바르면 미백이 필요한 곳에 미백에 가서 접근을 하고 주름에 필요한 곳에 가면 주름에 필요한 곳에 가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표적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적세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특허 대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화장품 세일즈를 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화장품이 제일 좋아 그러면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칫솔, 금칫솔이라고 하죠. 네, 이 칫솔 같은 경우 현재 1,000만 개
그러니까 저 처음에 애터미를 만날 때 천만 개 팔겠다고 했던 칫솔이 지금은 연간 3,700만 개가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 스토리 또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웬만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1년에 이 칫솔을 다 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칫솔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셔도 정말 애터미의 제품이 좋고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말이지 라고 하신다면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400원에 팔아서 400원에 만들어서 600원에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유통보다는 제품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단계 제품들이 좋다고 해도 보면은 10대 다단계 업계 평균 원가 비중이 34%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7%의 원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다른 다단계는 34만 원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생산하는데 애터미는 47만 원을 들여서 만들고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약 10% 넘게 더 좋은 퀄리티로 애터미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애터미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켓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보면은 판매 관리비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값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그 이익을 벌려면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애터미는 일반 업계보다 거진 20%, 18% 더 저렴하게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제품을 싸게 팔 수 있을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박한 교수님께서 면도칼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품률만 보셔도 정말 저는 이게 경이로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년째 0%대 반품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다른 일반 유통은 어때요? 내가 제품 와서 박스 뜯으면 반품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 안 돼요. 심지어 하자가 있어도 반품하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100% 환불 교환해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 0.21%라는 얘기는요, 제품이 1,000개가 나가면 채 2개 정도의 반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품 교환 자체도 애터미의 사이즈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잘못 사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도 이 반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쓰는 거 100% 만족,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이 쓰는 것도 100% 만족, 하물며 내가 강매시켜도 써보면 100% 만족, 재구매가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해보겠다, 선정하실다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예요. 내가 가서 매번 팔아야 되는 제품인 건지,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전달해서 정보를 줬는데 그분들이 써보고 그 제품이 좋아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사서 쓰는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시면은 애터미를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자몬이라는 우리 애터미 회원들만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는, 네, 이런 쇼핑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많은 이런 다양한 제품들, 우리가 내셔널 브랜드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험부터, 자, 인터넷 최저가로 11만 2천 원인데 애터미는 3만 8천 9백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390만 원이 139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같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7만 3천 원이 5만 7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애터미는 너무나도 쉬워요. 뭐냐? 마트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쟁이 터지면 갑작스럽게 내일부터는 양치를 안 하실 분들 계실까요? 머리를 죽을 때까지 안 감으실 분 계실 거예요? 화장 안 한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의 소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워서 없앤다라는 게 소비잖아요. 이 소비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일반 마트라든가 어디 뭐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어느 곳에서든 사서 쓰는 이런 생필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향하는 애터미로 바꿨더니 소비가 경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하니까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세이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보시는 거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이 정보를 전달해서 나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좋아서 또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좋아서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소비가 나에게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트에서는 캐시백을 받지만 애터미에서는 현금이라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애터미의 소비자에서 사업자까지는 소비자로 시작해서 마트 체인지를 하시고 애용자로 변환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서 수당을 받으시고 마케팅 플랜을 이해해서 내가 생생하게 꿈꾸고 동행하면 애터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 소비자에서 오토 소비자, 사업자로 가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신 분 다 돼 있으시죠? 여러분들 손 안에 아무 생각 없겠지만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지금 쇼핑몰이 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코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열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받으시는데 어떠한 것도 지불하신 거 있으세요? 어떠한 전제 조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으셨죠. 네, 그거예요. 결국에 애터미는 내가 소비로 시작해서 내가 성공하기까지 어떠한 단서 조항 없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 제가 너무 시간 안 배려 못해서 요건 빠르게 지나가고 오늘 초대하신 분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말씀드리면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나로부터 두 줄만 형성시키면 돼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이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크게 이해 안 되실 텐데요. 이걸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다단계 가셔갖고 3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빚을 한 1억 5천 지시고 오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애터미 하실 거면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성공 못하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간만 추천수당 이런 게 있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몇몇들은 되겠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일을 하겠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우리가 순수하게 소비를 통해서 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는가? 이 선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한히 누적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매칭이 될 때까지 나의 제품에 대해 있는 PBE를 계속해서 무한으로 쌓아주고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한테도 좋지만 결국에 무한 누적이 현실화됐을 때 중요한 것은 소비만 해도 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는요, 내가 혼자 소비하면 소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회물 먹고 화장품 쓰고 하는 것들도 나 혼자 쓰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1인의 소비 또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뭐예요? 우리가 고객의 성공을 말씀드렸죠? 정말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단돈 6만 원이 무슨 성공이야 할 수 있겠지만 단돈 6만 원 우리가 어디서 제품 사갖고 받은 적 있으세요? 6만 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첫 달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6만 원 쥐어지는 게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6만 원이 하루에 12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6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6만 원 한번 받은 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6만 원 벌려고 여기 왔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세요. 그 6만 원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6만 원이고 이게 600만 원, 6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숙이 넣으시고 애터미를 바라보신다면 애터미 비즈니스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줄만 나로부터 두 줄만 형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 것은 무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한 단계라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무한 공유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무한 단계. 그러니까 내가 가입시킨 사람, 내가 있고 내 지인을 가입시켰는데 이 한국 지인이 일본 사람한테 일본에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국을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일본 지인이 대만에 가입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입시키든 내가 가입시키지 않든 나로부터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한 단계로 어떠한 대수 제한 없이 무한으로 나에게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애터미는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를 1번으로 가입한 1번 사업자, 대표 사업자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밑에 있어요. 애터미가 그러면 그분을 하루에 얼마만큼 많은 PV가 올려올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든 PV를 다 계산해서 수당을 준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벌어갈 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무한 단계 주겠습니다. 무한 누적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플랜이 변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마케팅 플랜이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수당의 상한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상한선을 그어서 5억 PB가 뜨든 5천만 PB가 뜨든 5천만 PB에서 더 이상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받아가지 못하게끔 잠궈놓기 때문에 응당 그 사람이 받아가야 될 것을 다시 밑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말 균형 잡힌 분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로벌 원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으로 시작해서 여기 지금 한국말 다 이해하고 계시죠? 한국분들이시죠? 정말 행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좀 있으면 또 인도네시아 가고요. 카자흐스탄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해요. 애터미를. 근데 한국말,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분들이 애터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애터미가 한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중국은 불법이니까 다른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냥 낑기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 80억 인구와 여러분들로 연결되는데 그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국에 있지만 내 파트너가 어떻게 어떻게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 100만 명을 가입시키든 1000만 명을 가입시키든 나는 한국에 앉아있지만 다 나에게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고 지금 시작해도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사업자와 똑같은 수당을 받아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설명시켜드려도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나의 머리 PB가 30만 PB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모임 먹어보고 뭐 좋아서 이것저것 유산균도 먹어보고 해서 나의 아이디 PB가 30만 PB가 됐을 때 내가 친구 한 명을 가입시키고 그 우측에 친구 한 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해모임 써보고 뭐 써보고 이 친구도 앱솔루트 써보고 뭐 써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서 몇 명 알려서 이 전체의 누적 포인트가 30만 PB가 되고 이쪽 전체 누적 PB가 30만 PB가 됐을 때에 자 이렇게 우리는 에이전트라는 나의 직급을 주고요. 등급을 주고 30만 PB가 되면 6만 원의 후원수당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꾸준히 쓰고 꾸준히 알려서 내가 애터미 비즈니스 연결시키고 쭉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매일매일 30만 PB가 매칭이 되고요. 거기서 더욱더 커져서 나와 이제는 같이 꿈을 꾸는 파트너가 나와서 볼륨이 커지면 70대 70만 PB가 되고 150대 150 이렇게 쭉쭉쭉 성장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30만에서 7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240에서 60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65세 되시는 67세 되시는 할머니가 제품도 전달 잘 안 하세요. 그냥 이제는 뭐 아무것도 잘 안 하세요. 센터만 가끔씩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 벌어요? 60만원. 조금 못 벌면 36만원, 60만원, 30만원. 이런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부러우세요? 부러우신가요? 그러면 애터미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만, 저희 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공평하게 저만 해모임의 판권이 저희 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앱솔루트 저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제품을 전달하고 쓰실 수 있고 동일한 마케팅 플랜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내가 나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Why me라는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왜 내가 해야 되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애터미는 Why 애터미? 왜 저 기업에 내가 일을 해야 돼? 왜 저 일을 내가 해야 돼가 아니에요. 애터미라는 기업은 이미 모든 것이 성공으로 확신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성공의 확신을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13, 14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작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의 애터미가 지금 다 성장해 있는 곳,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는 기업으로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꿈을 크게 꾸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저희 가족들처럼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저도 저희 어머니도 선택이 지금 이 시점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10년, 15년 후에 좋은 선택이었다. 저에게 한마디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